안녕하십니까. 영양과 건강TV 헬스 리터러시의 강민규입니다. 위생군충학 4강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위생군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완을 좀 하시고 전반적인 부분 개요를 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곤충의 형태와 기능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체벽을 볼수 있는데요. 체벽은 곤충의 몸을 둘러싼 물질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뼈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골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외골격은 외부 충격 하고 병원균으로부터 내부 조직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탈수를 방지하고 외부 자극을 내부로 전달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견고함과 함께 또 유연성도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 큐티클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표피라고 먼저 시간에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상표피는 왁스층, 시멘트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원표피, 내원표피, 이렇게 큐티클 자체도 다시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이제 진피,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피부죠. 그리고 이제 기저막이 맨 아래 실제 내장과 이제 맞닿는 부분에 둘러싸고 있는 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큐티클의 주성분은 키틴이라고 하는 건데요. 키틴 하면은 이제 우리가 키토산의 원료라고 할수 있죠. 통상적으로 이제 이 키틴질은 탄수화물 중에서도 사람이 소화시킬 수 없는 그 식이섬유 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지동물의 외골격으로 주로 쓰이고 있는 얘는 N-아세틸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단당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더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체벽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면 일단은 화학적 요소로는 키틴, 아스파로딘, 스클로로틴, 레시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물리적 요소로는 경판, 가시, 강모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 발색체로 물리적인 색을 나타내는 부분, 화학적인 색을 나타내서 암수를 유인하는 페로몬이라든지 적으로부터 방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요 밑에 그 1번 바퀴라고 한 것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먼저 자료에서 만들다가 아마 그 지워지지 않고 그냥 남아 있는 것 같으네요. 무시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곤충의 이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마디를 형성해야 되는데, 체절, 이 체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디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을 체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디는 연합적으로 이제 기능을 할수 있겠고, 머리와 가슴과 배, 그세 군데로 되어 있다고 했죠. 곤충은 여기에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합체절 기능을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두부를 한번 보시면 두부는 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입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구식, 전구식, 후구식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듬이도 밑마디 더듬이, 흔들마디 더듬이, 채찍마디 더듬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은 복안, 그리고 단안. 렌즈가 하나인 단안, 두개 이상인 복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역시 두부에 입이 있어요.
윗입술, 큰 턱, 그 다음에 작은 턱, 아랫입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턱하고 작은 턱은 각각 한 쌍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입의 종류는 씹는 입이 있고 뚫어서 빠는 입이 있고 줄스러 빠는 입이 있고 흡관형 입이 있고 흡취형 입이 있고 씹고 핥는 입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네 가지만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가슴을 얘기하는 거죠. 흉부의 앞 가슴 부분은 앞다리가 앞 가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부의 가운데 부분, 가운데 가슴에는 가운데 다리하고 앞 날개가 붙어 있다. 그리고 뒷가슴에는 뒷다리하고 뒷날개가 붙어 있다. 그리고 이제 통상 배는 보통 열 한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그림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는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곤충의 내부 구조를 한번 보면, 첫째로 이제, 소화기계가 있죠. 전장, 음식물의 섭취, 보관, 또 제분, 그러니까 빻는 거죠. 이동, 시키는 일을 하는 전장이 있고, 소화와 영양분 흡수를 하는 중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 흡수와 재흡수를 하는 후장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식계 구조에서 보시면, 수컷의 이제 생식기관은 정소, 정소소관, 저장낭, 사정관, 수정관, 이런 것들이고, 암컷의 생식기관으로는 난소, 난소소관, 저장낭 샘, 수란관,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화계를 잠깐 살펴보시면, 그 말피기 소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질소를 함유한 노폐물 제거 기능, 삼투압 조절 기능, 체강 또는 혈액으로부터 물과 함께 요산 등을 흡수해서 회장으로 보내는 기능,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화계에서 또 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계의 특징은, 얘들은 개방순환계예요. 사람 같으면 핏줄 안에서만 피가 흐르죠. 그러니까 폐쇄순환계인데, 이 곤충은 피와 림프액이 그리고 동맥혈과 정맥혈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계를 보면, 능동적 호흡이 불가능하고 확산과 통풍에 의해서 호흡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참고로 마디당 한 쌍씩의 기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관지로 보내지고 기관 소지로 보내져서 호흡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경계 부분을 보면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중앙신경계 머리 부분, 뇌, 내장신경계 장, 내분비계 부분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주경신경계 운동뉴런과 감각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곤충의 구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계 쪽을 보면 체내 호르몬이 이제 그 흐르고 있죠. 이 호르몬의 특성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한번 살펴보는 거로 하고요.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호르몬은 그 조직 내부에만 흐르는 구조기 때문에 내분비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신경분비 세포에는 신경분비 호르몬이, 그리고 카디아카 체에는 전흉선 자극 호르몬이, 전흉선에는 전흉샘, 액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알라타체라고 하는 데는 JH라고 그러죠. 유약 호르몬이 흐르고 있다. 이제 이런 호르몬의 특성을 보면 성장과 생식에 중요한 호르몬이 액디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이제 석식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탈피 호르몬의 주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액티 스테로이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JH라고 하는 유약 호르몬은 변태 조절과 생식적 성장 조절 기능을 하고요. 신경분비세포에서 분비하는 신경 호르몬은 곤충의 성장, 항상성 조절, 배사, 생식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일종의 이제 조절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페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내 또는 종간 통신 기능을 하는 거죠. 성페로몬, 계급 조절 페로몬, 경구 페로몬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몸 밖으로 분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카이로몬은 분비자에게 손해가 되고 감지자에게 이득이 되는 호르몬이고 알로몬은 분비자에게 이득이고 감지자에게는 중간, 즉 이득도 없고 해도 없는 것. 그리고 시노몬은 분비자에게 이득이 되지만 감지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쌍방 이득이 되는 부분에 시노몬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곤충의 발육 부분을 한번 보시면 우선 이제 탈피 이 부분인데 몰트라고 하든 또는 액티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탈피죠. 주기적으로 낡은 외피를 벗고 새로운 외피를 만들기 위해서 성장 변태하는 과정을 우리가 탈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표준 탈피 과정을 보면 알에서 부화해서 1령 유충, 탈피해서 2령 유충, 탈피해서 3령 유충 해서 이제 N령 유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용화를 해서 번데기로 가고 그 다음에 우화를 해서 성충으로 되는 이런 이제 그 절차를 밟는 게 표준적인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불완전 변태는 그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incomplete metamorphosis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완전 변태인데 이, 빈대, 바퀴 통상 외관상 볼 때, 우리가 곤충, 벌이라든지 나비라든지 이런 게 곤충이잖아요. 이렇게 날개도 있고 해서 진짜 곤충처럼 보이는 것은 대부분 완전 변태를 해요. 그런데, 겉으로 볼때 얘가 곤충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들은 통상 불완전 변태를 합니다. 단지, 벼룩은 겉으로 볼때 이, 빈대, 바퀴 얘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완전 변태를 한다라고 하는 거, 조심하시고요. 바퀴가 또 날개가 있잖아요. 원래 바퀴가. 그런데 얘는 불완전 변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완전 변태는 대부분 위생해충의 경우에 약충과 성충의 생활습성이 비슷해요. 알에서 약충으로 성충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약충과 성충의 습성이 비슷한 그러한 것이 위생해충의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Complete Metamorphosis라고 하는 완전 변태는 통상 파리, 모기, 얘들이 이제 완전 변태의 전형이죠. 유충과 성충의 먹이나 서식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유충과 성충은 환경, 살아나는 환경도 다르고 먹이도 완전히 다릅니다. 알에서 라바라고 하는 유충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코쿤이라고 하는 번데기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섹트, 곤충이라고 하는 성충이 되는 이 풀, 네 가지 과정을 모두 거친다. 즉 알에서 유충으로 가는 부화, 그 다음에 유충에서 번데기로 가는 용화, 그 다음에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가는 우화, 이 과정을 모두 거치는 게 완전 변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곧이어서 곤충의 분류에 대해서 또 아주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곤충은 종, 속, 과, 목, 강, 문, 개, 그 다음에 이제 역이라고 해서 이제 영역을 가지고 있죠.
이제 참고로 이제 작은 빨간집 모기를 한번 보면 동물계의 절지동물 문의 곤충 당의 파리 목의 모기과의 진모기 속의 작은 빨간집 모기 종이라고 이제 그 학문적으로 분류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종 스페시스라고 하면 동일한 집단에서는 서로 교배가 자유로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집단과는 생식이 격리된 개체군을 종이라고 얘기를 한다. 실제 교배는 할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격리된 개체군을 종으로 구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subspecies라고 하는 아종은 종으로 하기에는 조금 작지만 그렇다고 분류를 안 하기에는 또 조금 애매모호한 지리적으로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해서 격리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아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얘기할 수 있겠고, 이명법은 속명과 종명으로 이루어지고, 속명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종명은 소문자로 시작해서 이탈릭자, 15도 우측으로 기울게 쓰는 것을 이명법에서 채택하고 있다겠죠? 만약에 사람이 손으로 쓸 때는 이탈릭체 쓰기가 불편하니까 일단 정자체로 쓰고 밑줄을 속과 종에 밑줄을 그으면 된다. 속에는 역시 손으로 쓸 때도 첫 글자를 대문자로, 종은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분류학적 체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단순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절지동물문은 마디로 나눠져 있고, 순각강, 절지동물문 안에 진해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디마다 한 쌍의 다리가 있는 걸 우리가 순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백악, 노래기강은 마디마다 두 쌍의 다리가 있고, 육각은 이제 절지동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곤충강과 절지동물문의 육각강은 거의 겹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머리에는 한 쌍의 더듬이, 한 쌍의 보관, 그리고 세개 이하의 단안, 그 다음에 가슴에 세 쌍의 다리, 두 쌍의 날개, 그리고 배가 있다. 여기서 배라는 거와 배부라고 할때그 해부를 할때 배부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배 그러면은 해부 쪽에서는 복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배부라고 하면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재, 새우, 게, 쥐며느리 이런 것들이 포함된 갑각강은 두 쌍의 더듬이와 다섯 내지 일곱 쌍의 다리, 그리고 거미가 포함된 주영강은 두흉부와 복부 두 개로 나누어지고, 한 쌍의 다리 수염, 네 쌍의 다리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진드기 같은 경우는 아기 때는 세 쌍의 다리, 그리고 이제 유충이 되면서 네 쌍의 다리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곧이어서 외부 골격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 표준 형태의 외부 골격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여기 더듬이서부터 한번 쭉 보시죠. 더듬이서부터 여기서 요 머리 부분 여기까지를 머리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왼쪽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흉부 요까지를 날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뒷부분을 배 부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홀룸이에요. 요게 겹눈이죠. 큰 거, 얘가. 그리고 이제 요게 뺨, 요 앞에가 이마 방패, 얘가 윗입술이에요. 그리고 이게 큰 턱, 그 다음에 요게 작은 턱, 요 밑에가 아랫입술, 앞다리, 그 다음에 이제, 민마디 부분, 여기 도래마디, 가운데 다리,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게 이제 소리를 듣는 고막, 여기 넓적다리 큰 거죠. 넓적다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발목마디, 그 다음에 여기 기문, 이게 기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종아리마디, 요게 산란기, 이제 생식기죠. 거기에 이제 꼬리털, 미모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날개, 앞날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뒷가슴, 가운데 가슴, 앞가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 촉각이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봤으니까 인티규먼트라고 하는 외피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피는 사실상 외골격하고 거의 같은 말로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이제 외부 골격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여기 브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짧고 뻣뻣한 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덕터 오브 더머 그랜드라고 하는 것이 피부샘의 이 기구가 용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바람이 통하는 반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피큐티크, 여기서 이제 에피라는 말이 아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층을 얘기하는 거고, 물론 요 에피는 완전 바깥이고 안과 밖 할 때 이 안쪽 바깥쪽이라고 할 때는 이게 엑소라고 해요. 엑소큐티크인 외층. 그 다음에 엔도는 안쪽이란 뜻이에요. 엔도큐티크 하면 내피. 그 다음에 에피더미스라고 하면 얘는 상피. 우리가 상피세포 할 때 그 상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피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트라이코겐 세어. 얘는 발모세포를 얘기하는 거고, 에피더머 세어. 이거는 상피세포.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상피세포를 이렇게 극죠. 우리 혀 안쪽에 있는 입천장 뭐 이런 데 있는 그 상피세포 같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제 두부의 이 눈, 아이 부분을 한번 보실 텐데요. 요게 이제 보관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요 단안 부분이 이제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거 엄청나게 크게 확대한 거죠.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겹눈, 보관을 겹눈이라고 하죠. 컴파운드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훈눈은 오셀러스 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곧이어서 이제 촉각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듬이라고 얘기하는데 안테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 A, 2번 이렇게 생긴 것은 실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사상, 실사자 쓰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고요. B는 편상, 그 다음에 C는 염주처럼 생겼죠. 해서 주수상, D는 거치상, E는 이렇게 곤봉마디처럼 생겼다고 해서 곤봉상, 그 다음에 F는 두상, G는 이게 새 날개처럼 생겼죠. 해서 새엽상, 요거는 빗살무늬처럼 생겼다 해서 질치상, B 머리 빗 있죠? 이 B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질치상.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자모가 있다고 해서 이 작은 털이죠. 자모가 있다고 해서 자모상. 얘는 새털처럼 생겼다 해서 우무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입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하면은 이게 마우스 파트라고 해서 입을 얘기하는 거죠. 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네 가지만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비는 서킹 타입이라고 해서 빠는 입이에요.
실제 이렇게 지금 입이 이렇게 스프링처럼 돼 있지만 얘가 이제 쭉 뻗어가지고 나가서 그러니까 뿔이라든지 이런 거 빨기 좋게 돼 있다는 거죠. 이제 매미, 모기, 노린재 이런 애들은 찌르고 빠는 입이에요. 피어싱 앤 랩핑 타입이라고 해서 우선 예를 들자면 나무 같은 그 벽을 침으로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빨아 먹는 거죠. 근데 이게 간이 달라요. 찌르는 침이 다르고요. 그 수액을 빨아들이는 관이 다릅니다. 똑같은 거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관이 이 안에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 안에 관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찌르는 기능을 하는 애가 있고 그 빨아들이는 기능을 하는 애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 파리나 사슴벌레 이런 애는 랩핑 타입이라고 해서 핥는 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이제 그 입, 끄트머리 입의 끄트머리에 보면 여기에 이제 화학 성분이 있어요. 화학 성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리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이제 용의 화학 물질을 내보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녹여요. 그래서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해서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리가 우리 밥상 위에 앉았다. 그러면은 그 밥 위에 앉아가지고 밥을 막 파먹는 게 아니에요. 밥막 파먹는 게 아니고 거기에 화학 물질을 딱 내보내서 역시 얘도 그 기능을 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내보내서 그 밥을 죽처럼 만들어요.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쭉 빨아먹는 거죠. 그게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지금 만난 음식이 지금 여기서 만난 음식이 맛있다 이런 게 아니고 미팅했다라는 얘기죠. 지금 본 음식이 아주 영양분도 좋고 그 신선하고 맛도 있다.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그 머리 입에 보유하고 있었던 애를 여기다 다 뱉고 이제 이 맛있는 음식을 대폭 이제 빨아들이는 그러한 기능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제 여기 잠자리라든지 또는 메뚜기, 사마귀, 길앞잡이 얘들은 추잉 타입이라고 해서 씹는 입, 아그작아작 씹는 거예요. 얘는 잠자리는 육식도 하죠. 근데 이게 대상 먹잇감을 입으로 가져가면 입에서 아그작아작 씹어버려요. 이제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흉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부절이라고는 탈서스, 이 흉부는 이제 드렉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절은 탈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절이라고 하는 말은 다리마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마디를 우리가 부절이라고 얘기를 한다. 얘는 민마디, 도레마디, 넓적다리, 종아리마디, 발목마디, 앞방울목마디 이렇게 이제 구성됐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액 부분이에요. 심액, 시가 날개라는 뜻이죠. 날개의 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세로맥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로맥은 롱기튜디나 베인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로 축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가로맥이라고 얘기를 하고 크로스 베인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베인이 정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무늬가 아니고 혈액을 공급하기 위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복부와 배부에 대한 그림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뜻
볼 때는 이렇게 한 마리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곤충이. 이렇게 곤충이 한 마디처럼 보이지만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날개가 이제 이렇게 있죠. 이게 한 마리처럼 보이지만 실제 여기 중간 이 측질을 중심으로 해서 요 위가 배부예요. 요 위가. 그리고 이 밑부분이 복부거든요. 이 복부와 배부는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나눠져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눠져 있는 거고 이 짜부라들 수 있는 거죠. 하고 여기에는 이제 버퍼링이 가능한 좀 부드러운 게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여기 배부와 복부는 복부 그도 물론 이제 조금 더 배부에 비해서는 복부가 조금 더 부드러울 수는 있기는 하지만 통상 곤충은 배부와 복부는 좀 딱딱해요. 큐티클 키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일단 참고로 하시고요. 앱도민이라고 하는 복부 부분을 보시면 실제 이제 여기 요거 전체 그림에서 잠깐 보셨었죠? 여기 산란관이 있고 요게 이제 미모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절, 1번 절, 2번 절, 3번 절 이렇게 이제 절이 쭉 10개까지 쭉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복부와 배부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다는 거, 재미있죠? 예, 계속해서 소화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계는 이제 배설계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원래 이제 소변이 배설계죠, 소변이. 그리고 대변은 소화계인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제 이 곤충에서는 이게 막그 섞여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이 전장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통상 우리가 소화 흡수하는 부분을 중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으로 말하면 대장 부분을 이제 후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파링스라는 거예요. 요게 여기 머리죠? 이거 머리요. 이게 인두예요. 인두. 인두 파링스는 원래 사람으로 말하면 음식물하고 그 공기가 함께 들어가죠? 예. 후두로 들어가면 후두는 폐로만 가고 식도로 들어가면 식도는 위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앞에 있는 인두, 입에서 시작되는 게 인두죠? 그 인두에는 입 음식물도 가고 또 폐로 가는 공기도 가는 거죠? 그걸로 그러니까 파링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스페거스라고 하는 얘는 식도예요. 식도는 음식물만 넘어간다고 그랬죠? 예, 크로. 얘는 소나.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위가 시작되는 거죠. 음식물을 보관, 잠시 보관을 해놓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요. 프로벤트리큘러스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제 전위, 앞쪽. 부분, 위의 앞쪽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게 게스트릭 케쿰이라고 해서 맹장 부분이에요. 이제 음식물을 잠시 저장 해놓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베트리큘러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위이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일리움 여기 이걸 돌창자라고 하는데, 이 돌창자는 이게 그냥 이렇게 언뜻 들으면은 꼭 딱딱한 돌멩이로 된 창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돌아가는 창자라서 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렉텀이라고 해서 이제 항문으로 나가는 직장이 되겠고요. 콜론, 여기가 결장.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 부분 바로 이제 페리트로픽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위산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말피기언 튜블이라고 해서 말피기 소체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바로 salivary gland라고 해서 침샘을 크죠? 침샘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순환계를 보시겠습니다. 순환계는 피하고 림프 그리고 이제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회수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순환계라고 얘기를 하죠. 예, 여기 동맥 부분이 있고, 동맥 이게 이제 심장들이거든요. 심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심장이 뭐 아홉 개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들이 있는데, 이 심장하고 막 계속 이게 피가 왔다 갔다 연결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피하고 림프 막 섞여 있고, 정맥혈, 동맥혈이 막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을 생각하면 이제 이해하기 어렵죠. 여기 이제 동맥이고, 여기가 이제 날개와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심장들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등쪽 판막 부분이고, 여기 배쪽 판막, 여기 격벽, 다리와 이어지는 부분이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호흡계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흡계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뭐 많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눈으로 확인만 하고 신경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 nervous system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신경계를 보면 요 이제 이 앞에 frontal ganglion이라고 해서 안면 신경계, 여기까지가 머리죠. 여기까지가 흉부, 이 뒤가 등 부분이죠. 요게 이제 뇌가 있어요. 브레인,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그 아래 이제 식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요 부분이 이제 하이포 세레브럴 강글리온이라고 해서 뇌하 신경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존재하고 있고, 그 바로 뒤에 서큐메소피어기얼 커넥티브라고 해서 주변 식도 결합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요 밑으로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요 신경절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죠. 요 신경절을 이제 우리 사람으로 척수신경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서 비교를 해보면 요 이제 신경절이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예, 여기에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게 이제 요 식도가 요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요게 이제 바로 식도하 신경마디라고 해서 서브 에소페기어 갱글리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여기 요 앞에 부분하고 요 앞에 부분이 이제 흉부를 우리가 떠립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갱글리온 부분, 즉 흉부 신경 부분하고 요 뒷부분 앱도미너 갱글리아, 즉 복부 신경 부분하고의 이 중간 부분,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롱기튜디나 커넥티브스에서 새로 결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한번 생식계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식계에 우리가 이제 왼쪽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암컷,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수컷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터미너 필라멘트라고 하는 이게 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버리라고 해서 얘가 난소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난소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쭉 연결된 이게 관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오버리얼레스라고 해서 난소관, 그리고 요게 이제 칼릭스라고 하는 것이 꽃받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이게 꽃으로 말하면 꽃받침이라는 말인데,
뭐 난관 받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러러 어비덕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옆 산란관이고, 이게 액세서리 글랜드라고 해서 이제 부속 샘, 요 샘에서 호르몬이 이제 배출되는 거죠. 요게 이제 커먼 어비덕트라고 해서 총 수란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임신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니탈 챔버, 여기가 이제 생식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벌버가 외음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순놈을 한번 보면 액세서리 글랜드 부분 이제 부속샘, 그 다음에 테스틸스가 여기 이제 고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바스 디퍼런스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이제 수정관이 되겠고요. 세미너 베스페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액 주머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요게 이제 이제큘레터리 덕트라고 해서 요게 사정관이 되겠고요. 에디큐스, 요게 이제 바로 음경 사정관 말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 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지금 오늘 이제 곤충 전체에 대한 총론을 한번 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목이, 바퀴, 팔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그 위해 곤충에 대한 모양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